안녕하세요, 라이프송 여러분. 라이프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읽기 전에요. 사무엘하 서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의 주제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저자는 미상, 기록 장소는 가나안, 기록 연대는 BC 930년 이후로 추정, 대상은 왕정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의 부흥기, 그 다음 중간 부분은 다윗의 침재기,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결론입니다. 1장 1절부터는 정치적 승리, 6장 1절부터는 영적 승리, 8장 1절부터는 군사적 승리, 이 부분은 다윗의 부흥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11장 1절, 간음과 살인의 죄, 12장 1절, 다윗 가문의 문제들, 13장 39절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재난, 이 부분은 다윗의 침체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장 26절부터 마지막 24장 25절까지는 다윗 통치의 평가, 다윗 통치의 평가, 이 부분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1장부터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것이 배경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BC 1003년부터 970년까지 33년간 역사적 배경입니다. 사무엘하 2해. 본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 한 권의 책이었던 것을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누어 편집한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사무엘상과 그 저작 시기, 저자, 그리고 저작 목적에 있어서 동일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무엘, 사울, 다윗이란 세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무엘상에서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좀 더 전진된 형태를 띠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왕위에 오른 다윗의 이스라엘 통치에 그 초점을 돌리고 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을 배경으로 시작된 본서는 다윗에 의해 성취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함께 다윗 개인과 그 왕가의 부패와 타락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인물 중심의 역사서이다. 본서는 그 내용상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0장까지로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나타난 사울 왕가의 몰락과 새로운 왕 다윗의 즉위. 둘째는 11장에서 20장까지로서 다윗의 범죄와 그로 야기되는 궁중 내부의 암투와 반역의 사건들. 셋째는 21장에서 24장까지로서 결론적으로 다윗 통치에 대한 대략적인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본서에서 그 핵심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다윗의 생애는 이스라엘 왕위 등극 및 정복 사업과 더불어 그의 인간적인 타락과 교만의 범죄와 이에 뒤따르는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의 기록 등이 어우러져 소개됨으로써 다윗의 유약한 인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서의 중심적 인물인 다윗과 그의 확고히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인 영적 이스라엘, 곧 믿는 성도들의 영원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제시해주는 한편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래적인 희망을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고 있다. 중심 주제, 성장과 변화. 다윗 통치 시대의 이스라엘은 급격히 성장하였다. 성장과 함께 많은 변화도 발생하였는데 지방 부족 국가 형태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사사들의 통치에서 절대 군주의 지배로 분산된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집중된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웅.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영성을 키워나갔으며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면서 위대한 정복자, 선한 군주, 감성 넘치는 시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또한 그는 전민족에게 가장 확고하고 부강한 시대를 선사함으로써
가히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이상적 군주가 되었다. 범죄의 시기와 결과, 다윗이 간음, 배신, 살인의 극악한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때는 자신의 왕국을 어느 정도 평정한 시기, 즉 다윗의 생이 절정기에 다다른 평화로운 시기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범죄의 결과는 그가 그토록 애써 이룩한 자신의 영광을 처절하게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것이었다. 사무엘하 6절 말씀은 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무엘하 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함께 읽으러 가보시겠습니다.